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서 38장과 39장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36장과 37장은 아수르가 침입할 때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예배를 한 곳에서 중앙에서 드리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미신과 우상을 타파하고 다 깨부트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인도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죽게 되었으니 유언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죽음의 선고를 맞이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들었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방방 뛰어다니고 원망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내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답답하고 세상 소리가 궁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세상을 등돌리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모습.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세상의 눈을 닫고 세상 소리를 닫고 하나님께만 간청할 수 있겠는가? 나의 유언의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나님을 찾으라. 믿음을 지키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시라는 근거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근거가 내가 하나님께 쌓은 순종, 신앙의 믿음의 헌신,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진실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를 치유해 주시라는 이유가 되겠구나. 제가 열심히 다시 하나님께 쌓아야 되겠다라는 각오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6장 6절에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눈물의 기도,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평소의 신실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고 그런데 내가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조상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과 분명히 계약을,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조를, 너의 자손을 튼튼하게 세워주겠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헌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자자손손이 너 할머니 누구누구 조상 믿음으로, 너의 할아버지 조상 누구누구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의 너와 약속을 지키겠다. 우리 신앙의 믿음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큰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됨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지키기 바랍니다. 죽을 목숨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심히 통곡함을 보았노라.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알려주는 그런 조상.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의 능력을 증거받고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 불가능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방법이 없지만 눈물의 기도로 뚫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보너스가 있습니다. 앗수르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유하는 그 약속의 증거로 해시계를 뒤로 돌아가게 합니다. 해와 달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의 속속들이 모든 부분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며 우리의 강함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수밖에 없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되는 성도의 삶, 그것이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그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새 소망이 있고 가슴 뛰는 인생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9절에서 20절까지 통곡의 기도문을 드립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인생을 끝낼 수 있었는데, 내가 왕이지만 나에게는 생명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세상 자랑할 것이 없고 인생에 견고한 것이 없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탄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을 두 번이나 탄식합니다. 제가 여기서 내가 만약 이 세상을 지금 떠난다고 할 때 무엇을 탄식할까? 더 먹을 수 있었고 더 잘 살 수 있었고 잘 입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할까?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은 저를 발견하고 히스기야의 믿음의 본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을 자르면 끊어지는 그 실처럼 우리 생명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속간에 아침 저녁으로 끝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건강을 잃어보니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 숨이 붙어 있음에 감사,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음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프면 밤에 더 고통스럽고 열도 더 나고 아프죠. 아침까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싸우고 뼈가 꺾어지는 으스러지는 고통과 싸웁니다. 제비나 학이나 비둘기 같이 입을 쩍쩍 벌리면서 아프다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의 약함과 고통과 싸우는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 중보기도가 중요하겠다. 그리고 교회에 우리 병상의 기도책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 주고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얼마나 힘들까. 호흡하기가 힘들고 우리는 손에 가시만 들어가도 힘든데 그 아픈데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내 눈이 약해지도록 내 눈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고 인내하며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분, 우리가 사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와 고통을 다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위와 고통을 치유해 주신 치유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고 내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음을 입도록 해주신 나의 치료자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15절에 내 영혼의 고통이 평생 겸손히 걷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생명을 찾았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평생 겸손히 걸을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생명을 찾았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기회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회이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힘들지만 그 고통과 심판이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를 채찍질하기가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하시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죄짓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내 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 중에 약한 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됩니다. 죄질 힘도 없고 세상 탐할 힘도 없지요. 오로지 조금 덜 아팠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뿐입니다. 회개뿐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힘듦은 멸망할 인생을 건지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은 오로지 온전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직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자손 대대에 전해지도록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 우리에게, 우리의 아들, 딸에게, 우리 손주, 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신다. 우리 자자손손이 이 믿음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21절, 22절에 무화과 처방을 어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서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처방에도 순종하고 그 처방을 받아들입니다. 아, 이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9장에 인간의 약함이 다시 나옵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과 힘을 합치기를 원하고 사신이 오니까 히스기야는 세상 생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은 죄에 빠지기 쉽고 세상 의지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해결되면 다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가. 히스기야 왕도 그랬는데, 그 믿음이 강한 히스기야 왕도 그랬는데, 나는 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의지하겠다. 이 38장, 39장이 저의 믿음과 저의 약함과 저의 죄된 모습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세상에 아부하기 위해서 호감을 얻고자 내가 애쓰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뜻대로 진행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자, 내 머리나 내 꾀의 멸망길을 찾지 않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시고 동반자이시고 동업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내 옆에 이런 믿음의 충고자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사역자, 리더, 교사, 그분들이 우리 제자 반 식구들에게 붙어 있고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붙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학가다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38장에 하나님과 눈물로 기도, 소통하는 기도, 통곡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히스기야의 믿음, 그 믿음 안에 평안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눈물의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순간순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의지하는 생활,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대물림하는 그런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눈물의 기도의 능력을 전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